주제에 대해 살펴보는 중이죠. 그 중에서 모빌리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디퓨전에 있어서 중요한 건 콜리전이다. 그래서 우리 콜리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플럭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플럭스가 감소하게 된다. 일렉트론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성 입자들이 있어요. 충돌을 통해서 플럭스가 감소하게 된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크로스섹션을 통해 가지고 민 프리패스라는 것을 적용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어떤 실린더 형태에서 전자가 들어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민 프리패스도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봤더니 뭐 n 뭐 파이 이런 형태로 이 경우는 들어오는 전자가 굉장히 빨리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했고,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입자가 굉장히 느리다, 그 경우 우리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면 이제 얘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주위에 있는 다른 입자들이 더 빨리 움직인다. 이 경우는 클라우시우스가 얘가 코렉션을 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메인 프리패스가 어떤 n 시그마 분의 1 형태로 표현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밀도는 중성입자 밀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그래서 메인 프리패스 결국 충돌반 평균 이동 거리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플라즈마에 대해서 이제 도입을 한번 해봤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했지만 아이소스토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아이소스토멀 가진 것도 가지고 해봤으면 여기에 이렇게 됐었죠. 자, 이렇게 표현되더라. 최근에 정리한 거 있죠. 이제 이걸 우리가 디퓨지비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생각 봤다고 우리가 플럭스를 구해야죠. 플럭스 양면에 L 곱하기 플럭스가 되죠. 그래서 플럭스는 M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모빌리티에 해당되는 거.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면 얘가 가속이 될 텐데 충돌하게 되면 계속 가속 안 되겠구나. 거기에 해당되는 거. 두 번째는 백스로우였죠, 그죠? 백스로우. 아돌 픽이 이야기한 백스로우. 베스트 그래픽이었으면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긴다. 자, 그래서 이 백스로우는 우리가 살펴보면 결국 이제 플럭스가 생긴다는 건데, 플라즈마에도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그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긴다. 동일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density의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그걸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긴다. 그레디언트가 있으면 없애는 방향으로 생긴다. 이거는 이제 아날로지라고 하는데요. 자, 이래서 이제 유사한 현상들이 이렇게 막 생기죠. 자, 어쨌든 이런 플럭스가 생긴다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것도 한번 특수로도 한번 유도를 해봤었어요. 이렇게 했었을 때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풀어 봤었죠. 네트 플럭스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원래 4분의 1 n c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제 유도를 했었어요. 자, g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플럭스, 여기서 오는 플럭스. 이게 차이가 네트 플럭스가 되구나.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전개도 짧게 봤었죠? 테일러 전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그랬는데 이렇게 됐었죠? 다른 걸로 하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플럭스가 생길 수 있고 플럭스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N으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플럭스 생각하면 방향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 디퓨지비티가,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어떤 속도 곱하기 어떤 거리로 표현됐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D는 이제 우리가 민프리패스로 놓기도 했었죠. 그죠? 그러면 보시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쓸 수가 있어요. 이걸 좀 더 해서 표현해보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면 시간은 콜리전 타임분의 거리는 민프리패스. D를 우리가 민프리패스로 그때 잡았었죠? 지난 시간에. 그러면 타워분의 람다의 제곱. 어떤 콜리전 타임분의 민프리패스의 제곱. 이건 어떤 우리의 이미 어떤 캐릭터리스틱 타임, 뭔가의 물리적인 어떤 타임 스케일의 어떤 캐릭터리스틱 랭스, 어떤 물리적인 거리, 길이의 제곱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엄밀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살펴보시면 디퓨지비티가, 디퓨전 코에피션트가 속도 곱하기 거리가 되어있고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미 어떤 델타 t, 이미 어떤 캐릭터리스틱, 어떤 타임, 특정한 어떤 시간 분의 특정한 거리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제 트랜스포트를 끝내려고 하는데 행렬 플라즈마에서 우리 이걸 몰라요. 저걸 몰라. 저걸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울대 원자력공학부 같은 경우는 한택수 교수님 타블렛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막 계산하시는데 미스터리 중에 하나 여전히 우리가 몰라요. 이걸 알아야지 리액터를 우리가 이터 같은 경우에 또는 그 후에 우리가 만들게 된 실증으로 SF 플라즈마 성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몰라요. 물론 이제 열수력, 원자력 쪽에서 이제 열수력을 하시게 되면 그쪽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이상 현상, 뭐 그러니까 물 상태도 있고 수증 상태도 있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디퓨지비티는 열 전도율, 컨덕티비티 어떻게 될 것인가? 잘 몰라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접근법 없어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텐데.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디퓨전을 이야기하게 되면, 트랜스포트를 이야기하게 되면 이
이가 핵심이고, 그잖아요. 요거는 우리가 아니까, 그죠? 측정할 수 있거든. 얘를 알면 어떻게 빠져나가겠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D를 잘 몰라. 근데 D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미 어떤 characteristic time의 characteristic length의 적응이다. 그럼 다른 걸로 보니까, 델타 D하고 델타 X만 알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우리 기체에서는 이거 알 수가 있어. 델타 T나 델타 X. 콜리전 타임하고 링프리 패스를 쓸 수가 있어요. 이게. 그죠? 플라즈마 어떻게 될 거죠? 오늘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살펴보죠. 자, 물론, 여기서 플라즈마에서 디퓨전 이 경우, 위클리 아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D가 이렇게 표현됐죠. 엠비 브리케이팅. 그죠? 엠비 브리케이팅 표현됐어요. 저것도 정리해보면, 지난 시간에 했었죠. KT는 MV 더블의 제곱. 그러면 속도는 마찬가지로 시간분의 거리. 이럴 수 있겠죠. 지난 시간 했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프리퀀시로 쓸 수 있겠죠. 또는 프리퀀시의 거리는 인프리퀀시. 전부 쓸 수 있으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한 거랑 거의 같죠? 그러니까 일반 테스트나 그 다음 위클리 아이언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림프리 패스나 그 다음에 콜리전 프리퀀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저걸 알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이죠? 이것도 그냥 풀 수가 있겠다. 시간에 따라서 댄스가 어떻게 될 거냐. 풀 수가 있겠다. 사실 여러분 이거 풀려면 저기 풀어라. 그러면 된다. 어떻게 풀려? 컨티뉴티 이퀘이션 풀어라. 중간고사에는 이거 유도하라라는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풀어라.
스타일이 플러지면 덴시티가 어떻게 바뀔지 푸시오. 예측하시오. 행위와 파워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밀도의 제곱이 들어갈 거기에. 그럼 밀도를 알아야지 행위와 파워 계산되겠죠, 그죠? 그럼 밀도를 구해야 돼. 행위와 파워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냐? 시간대에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풀어야 돼. 그러면 소울스도 있고 싱크도 있어요. 소스라고 할 거고 싱크. 입자가 계속 우리가 퓨올링해서 넣어줄 수 있겠죠? 연료를 계속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료를 넣어줬는데 얘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벽으로 가서 걸린다든지. 저것과 바로 이것까지 가야 돼. 저희가 그냥 편의상 쉽게 여기다 넣었다. 그럼 컨티뉴티 규정 푸는 게 시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잖아요. 그죠? 케이스 플라팅에서 10초 후에 데스가 어떻게 되는지 구하시고. 이거 알아야 돼요. 퓨전 파워 어떻게 되는지. 이터는 어떻게 될지 알아야 돼요. 예측을 해야 돼요. 플랜 필요한 게 뭐 있어요? N을 우리가 알고 싶은데 모르는 미지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어요? 네. 지오메트리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오메트리 알아야 된다. 네, 맞아요. 그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같이 고려해서 연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같이 고려해서 연립을 한다. 뭘 구하기 위해서? 네. U를 모르니까 U에 대한 이퀘이션을 모션을 푼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또! 이래서 우리가 공학 수업을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공학 수업. 생각만 해도 뭐 싫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추억. 뭐. 미국 방식 풀 때 필요한 거 뭐 있었어요? 그렇죠. 초기 조건이 안 나왔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처음에 시간에 첫 번째 영일 때 덴시티가 얼마였나. 초기 조건 알아야 되죠. 또! 바운드리 컨디션. 경계 조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지오메트리 이야기를 하는데 지오메트리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지오메트리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운드리 컨디션이 정해져. 이거는 이제 지오메트리에 대한. 자,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엄청 고마워요. 이걸 모델링이라고 해요. 자, 이거 우리가 알죠. 이걸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맞다라고 치면, 계속 집어넣을 수 있죠.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죠. 자, NU. NU가 바로 플럭스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 안 풀어도 되잖아요. 그죠? U를 따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집어넣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DA 이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안다. 그리고 지오메트리에 대한 지금 함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얘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위치들이 다 컨스턴트다. 쉽게.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나오나요 여러분? 그죠? DA가 제가 컨스턴트로 넣을게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문제를 상정을 하고 이거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초기 조건 알고 바운드를 터지지 않다.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 풀 수 있어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친구들 냈고 뭐지 하는 친구들 냈고 그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학수업에서 배웠어요. 그죠? 수리물리에서 다 배웠어요. 시험에 다 나올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자, 이걸 풀어보는 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집착하게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밀도가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고 위치에 대한 함수이기도 하면 뭐 하는 것도 있었죠. 어떻게 곱해져가지고 만든 거. 네. 고민 한번 해보세요. N이 변수 분리가 된다. 변수가 분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 조건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수학책들 한번 찾아보시고 저걸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머릿속에 있으면 더 좋겠고. 그래서 저걸 풀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문제들 대부분 기프점 컴퓨터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안다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른 변화고 위치에 대한 함수, 다른 심지어 다른 변수에 대한 함수예요. 밀도에 대한 함수 자체가 그래도 D가 샘플제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위클리 아이너지도 플라즈마에 대해서 했는데, 깜빡이 거의 플라즈마 특성이 거의 안 나타났어요. 이 경우는 종선 입자로 계속 충돌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즈마 특성이 안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일렉트릭 필드 하나 나타났었죠. 우리 그동안 이렇게 놓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없앤다고 그랬어요. 제가 디퓨전에서 처음에 게이스에서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었고, 팩스원고 우리가 살펴봤었고, 위클리아 아이오나이즈드 플라즈마, 플라즈마인데 중성입자랑 이제 충돌하는 경우, 자기장 경우. 자, 이 경우는 이제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장을 거스르는 디퓨전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상황을 살펴볼게요. 실린더가 있어요. 쫙 엄청 긴 실린더가 있다고 할게요. 자기장이 이쪽 방에 걸려있는데, 이 자기장이 바깥으로 갈수록, 레디얼로 바깥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세죠. 강해져요. 바깥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일단 가져갈게요. 그런가 보다 하세요. 그레디언트에는 안쪽으로 갈수록 강해져요. 그러겠죠? 안에 우리가 가둬놓고 있으니까, 플라즈마 알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레디얼 방향으로 또 걸렸다고 칩시다. 이것도 가죠. 일렉트릭 필드 그레디언트에는 레디얼로 인원으로 강해진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B는 바깥으로 갈수록 강해진다. 자, 그럼 여기서 파티클들의 디퓨전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도 합시다. 레디얼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N이 존재하고, G 방향으로도 그레디언트 N이 존재한다고 할게요. G 방향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운드 G, 라운드 N도 존재하고, 이게 G 방향이죠, 여러분. 이게 G 방향.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에는 요것도 존재하고, 요것도 존재하고. 자, 디퓨전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세요. 디퓨전. 입자들의 모션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죠. 전체적으로 디퓨전이 뭐든 간에. 그리고 또한 10분? 5분? 한번 생각해보죠. 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상황에서 다들 생각해보셨죠? 네, Z방향으로는 사실 뭐 밀도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축방향으로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높아지는데, 그 전기장 방향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온은 가만히 있는데 전자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되 그 자기장 영향을 받아서 나선 방향으로 돌면서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 자, 먼저 그러면 G축부터 자, 이 G방향으로는 G방향은 어떻게 된다고요? 밀도에 대한 그 초기 조건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네. 이동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디퓨전이 일어난다고 하죠? 네. 이게 있으니까 플럭스가 생기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죠? 그죠? 또 플럭스가 생겨서 이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법이 생기겠다, 그죠? m2분의 kt 이런 식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지난번에 한 거랑 동일하게. 그렇게 한마디로 이 경우는 앞의 경우와 동일해요. 하지만 일렉트릭 필드는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똑같은 상황이 되죠. 자, 그러면 레디얼 방향으로는 일렉트릭 필드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걸리니까
전자가 밖으로 나갈 것 같다. 그죠? 네, 그 이야기 했었어요?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어요? 레디안트 B가 바깥쪽, 레디안트 바깥쪽이 크니까 네. 그 튕겨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튕겨서 나올 수도 있다. 자,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러 효과랑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입자가 밖으로 나가다 튕겨서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지금 이야기 나오는데 또 혹시 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다 한번 동원해보자. 미러도 나왔고 지금, 그죠? 일렉트릭에 대한 효과도 나왔고 또 어떻게 될까요? 플라즈마랑 중성입자의 기울기 대충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중성입자가 혹시 맞다고 합시다. 위클리 아이오나이즈 플라즈마 여전히 자기장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축방향을 지금 우리 살펴봤고 그 다음에 웨델 방향으로 위클리 아이오나이즈면 그냥 중성입자가 더 많다고 가정하면 그냥 바깥으로 그러니까 레디얼 방향으로 확산만 있지 지방향으로 아무 움직임이 없을 것 같아요. 지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다. 네, 지방형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약간 있는 이온에 대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약간 있는 이온. 그 다음에 왼쪽 방향, 레디얼 방향은? 그 안쪽 갈수록 그 밀도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바깥쪽으로 커지지 않을까. 네, 바깥으로 커지겠다. 오케이. 아까는 렉틱 필드에 반응하겠다는 이야기 나왔고 지금 이 경우는 그레디언트 이온이 존재하니까 그걸 없애는 방향 플럭스가 레디얼 방향 플럭스 생기겠다. 그죠? 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쵸? 드리프트 지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슨 드리프트가 있어요 여기는? 그레디언트 네. 그레디언트 B 드리프트 또 이크로스 B 드리프트 또 프레셔 그레디언트에서 나타났다? 다이아 방향을 찍고 무슨 방향이에요? 무슨 방향? 손가락 좀 돌려보세요. B 크로스 그레디언트 이렇게 보면 반응 나옵니다. 이 방향 나오지 이 방향. 반시계 방향. 자,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 한번 총 동원해 봅시다. 지방향을 아까 이야기했어요. 지방향은 지금 정리 됐어요. 어느 정도. 아까 지난 시간 것과 아까 한 것과 거의 동일해요. 일렉트릭 필드는 없고 그레디언트 N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그레디언트를 없애는 방향으로 플럭스가 생기겠다. 그다음 D는 M2분의 KT대 중성입자의 충돌 횟수에 따라 결정되겠죠. M도와. 웨델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입자들이 자기장 거리에서 어떻게 돼요? 가두지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봅시다. 자기장. 전자는 이렇게 돌죠. 전자가 여기 더 많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보다. 여기는 뭐 두 개가 있다고 치고 여기 세 개가 있다. 자, 이쪽으로 갈수록 그레디언트 N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레디언트 N이 이쪽 방향이죠. 이쪽 이쪽으로 더 많았죠. 자, 그럼 원래 확산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많이 있으면.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장이 잡아버리고 있잖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갈 수 있나? 자, 어크로스 마그네틱 필드 생각해봅시다. 자기장을 거슬러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자, 입자가 지금까지 중에 자기장 걸려있더라도 그러면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붙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장 거슬러서 나갈 수 있어요. 뭐예요 여기서? 드리프트 여기서. 펍펜드클럽이라 생기잖아. 이크로스 비드리프트나 아까 말한 커버치 드리프트, 그랜드 비드리프트 때문에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방향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그럼 입자에 나간다 하더라도 나가지 못하고 저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그죠? 벽으로 못 나가겠죠 지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이렇게 드리프트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경우는 그랜드 비, 이 경우로 생각합시다. 자기장이 다 유니폼해. 그럼
이 경우에 얘네들 나가시나? 그레디언트 N이 있으면 프레셔 폴스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얘네들 나갈 수 있어요. 얘네들 자기장 가둬지는데. 자기장 잡고 있잖아 지금. 이퀘이션 모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된, 나오죠. 다이아몬드 드립트 방이 어떻게 됐죠? 이끌어서 그레디언트니까 다이아몬드 드립트는 이끌어서 그레디언트 B방향이죠.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붙죠. 전자 아이언은 반대 방향이죠. 아이언하고 전자랑 그죠? 자 그러니까 자기장 있으면 얘는 디퓨전 못해요. 자기장이 그냥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립트 모션만 하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자유로운 하면서 얘네를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콜리션이에요. 콜리션 이렇게 빙글 돌고는데 여기 중성입자랑 딱 있어요. 그럼 턱 맞아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어요. 턱 맞아서 이동할 수 있어요. 너그로 갈 수 있어요. 빠져나갈 수 있어요. 콜리션은 집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둬지는 거예요. 콜리션 하지 않아요. 자기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럴듯하나요 여러분? 마이크 갔나? 고개 끄덕였어요. 끄덕이 학생들 있어요. 자 그러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야겠죠 그죠? 그죠? 수학적으로 이렇게 보여야 될 거야. 정말 말이 맞는지. 게다가 제가 지금 약간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황당한 이야기를 했어요. 디퓨전 코에피션트는 확산 정도는 콜리전이 많으면 확산이 잘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반대로 얘기했죠. 여기서는 충돌해야지 확산한다고 했죠, 제가. 충돌 없으면 확산 안 한다고 했죠. 반대잖아요, 반대. 이상하죠, 그죠? 반대요. 일반적인 디퓨전 현상의 반대. 이 수학적으로,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수학적으로 이게 보여야 되겠죠, 그죠?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표현했을 때, 콜리전이 예를 들면 뭐 비례하게 나타난다니 그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D는 mu분의 kp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여기에 질량이 크면 더 천천히 달아가니까 같은 에너지에서 그 다음에 콜리전이 많으면 또 못 가겠구나 온도가 높으면 더 빨리 퍼져나가겠구나 확실하죠 그죠? 지금은 제가 말하는 거는 반대예요 이게 콜리전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하이든식 그대로요. 좌변은 저희가 무시할게요. 자, 우변에서 이제 이 텀이 포함됐어요. 자기장이 있었어요. 원래는 없었는데 자기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온도는 일정한 아이소스톰을 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레이든트 P를. 그 다음에 중성입자와 플라즈마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위클리 아이언 플라즈마 살펴보고 있어요. 자, 오늘 정리해보면 얘를 넘기고 넘겼어요. 이렇게 넘겼고 양열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mnu로 나눠봅시다.
아, 여기요? 네, 그럼 위로 갑시다, 그럼 여기로. 어, 좀 이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건 남겨놔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예전에 이걸로 끝났는데 이기냐 나타났잖아요. 그럼 이제 커리스, 아니, 아우트 프로덕트가 있으니까 성분적으로 살펴봅시다. X성분. 플러스 마이너스 뮤에 EX.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X성분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X성분이 어떻게 돼요? D는 지방형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씁시다. 그죠? 그럼 X방향은 UIB 되겠죠? 자, 글 쓰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거 뭐예요? M분의 2B, 이거 뭐예요? 사이클로트론 프리퀀시, 기억나요? 자, 그럼 영어로 뭘 쓸 수 있냐면 U분의 오메가 C를 쓸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걸 다시 정리합시다. 그럼 U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돼요? 그냥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플러스랑 플러스들이 곱해지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곱해지니까 그럼 저거는 플러스. 자, 여기는 U분의 오메가 C의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n분의 2b 여기 나오죠? 네, ux. 그 다음에 저거는 마이너스 플러스의 UX랑 UX 여기 있으니까 연기입니다. 연기면 여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가져올게요. 일단 자, 그 다음 이거.
질문인데 제가 한번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그냥 U를 여기서 그냥 N6분의 1로 쓸게요. 그 다음에 B를 곱해주고 B를 여기 나눠줄게요.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N분의 2B가 또 나타났죠. 그죠? 그러면 결국 U의 제곱에 오메가 C의 제곱에 B분의 2Y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그죠? 자, 그 다음 예. 마이너스 플러스. 이 경우도 한번 해볼게요. D는 M뉴분의 KT. 그 다음에 자, 제가 좀 장난치고 있는데 보시면 이거 그대로 썼고, 그 다음에 D는 M뉴분의 KT잖아요. M뉴분의 KT 그대로 다시 썼어요. 여기다 다시 갖고 왔고, 여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제가 B로 곱해주고 나눠줬어요. 분자분모 뭐 상관없죠?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느냐? M분의 B. 이건 뭐예요? 오메가 C죠. 그죠?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U의 제곱에 오메가 C의 제곱 그 다음에 그럼 결국 1 플러스 U 제곱에 오메가 C의 제곱 그 다음에 UX는 플러스 마이너스 U의 EX 그 다음 마이너스 D의 N분의 1의 라운드 앤 라운드 X 그 다음 저기서 플러스 U의 제곱분의 오메가 C의 제곱 그 다음에 B분의 EY 똑같죠? 여기 그리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U 제곱을 오메가 C 제곱을 묶으면 마이너스 플러스 N E 2분의 K T 그다음에 라운드 N 라운드 Y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UX를 구해봅시다. 복잡하게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물리적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기억이 안 나. 막.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B가 들어있고 B의 제곱이니까 스칼라로 표현하면 B의 일승으로 표현되고 그리는 B 우리 아이소섬을 했으니까 KT는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맞죠? 자 무슨 말이냐? G방향은 자기장 방향인데 자기장은 거스르는 방향 즉 지금 X방향 설명하는데 봤더니 EX가 있을 경우 EX에 대한 모빌리티가 나타나고 X방향으로 덴스티 그레이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산이 일어나고 인클루시비 드리프트랑 다이아몬티 드리프트가 나타나는 같이 다 잠깐 우리 그림 생각해보세요. 인클루시비 드리프트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커버처 드리프트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자기장의 그리드한테는 지금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풀 때는 이제 그걸 무시하고 일단은 다이아몬티 드리프트 아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죠? 다이아몬티 드리프트 그대로 나타나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레이디언트 이게 드리프트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니까 나타나는데 디퓨전 코에피션트 살펴보시면 그레이디언트 n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타나는 건 동일하죠. 근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디퓨전 코에피션트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살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 찾아보죠. 시간관계상 3분만 생각해봅시다. 여기서 여러분이 새로 발견한 사실 수학적으로 이유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이걸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해석을 많이 해줬어요. 이미 인클루시비 드립도 나타난다. 부터 나타난다. 그 다음에 집중 코에피션트랑 모빌리티가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 여기서 끊어낼 수 있는 사실 한번 이야기해보죠. 저거 다 5가지 나와요. 한 5가지.